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지를 한 적이 있었던 옷 나눔 이벤트를 들고 왔는데요. 봄, 여름 시즌이 지나가고 나니까 진짜 제 드레스룸이 너무 꽉꽉 차서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. 근데 이 옷들을 얼른 제 드레스룸에서 빼줘야 또 새로운 시즌, FW 시즌에도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 날 잡고 제 드레스룸에 있는 정말 수백 벌의 옷들을 전부 다,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낸 다음 입은 흔적이 있지만 좀 버리기 아까운 그런 옷들은 옷캔이라는 기부단체에 제가 옷 후원을 할 예정이고요. 또 제가 촬영만을 위해서 한두 번 착용을 했거나 옷 컨디션이 상급 이상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당당이들께 나눔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 반년 전쯤에 진행을 했던 그 나눔 때처럼 옷 하나를 한 명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게 아니라 컨셉에 따라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 하나를 통째로 한 분에게 통 크게 선물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지난번처럼 박스 컨셉은 총 3가지, 무채색 박스와 알록달록 박스 그리고 하이박스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아이보리나 베이지, 블랙과 같이 좀 차분한 컬러들, 그리고 또 큰 패턴이 들어가지 않아서 누구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아이템들만 모은 무채색 박스 2명, 그리고 옐로우나 핑크, 플라워, 체크와 같이 좀 다양한 색감과 패턴이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룩에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만 모은 알록달록 박스 총 4명, 그리고 데님이나 코튼 팬츠, 슬랙스와 같이 사이즈가 나뉘어진 하이들만 모아놓은 하이박스를 총 3분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. 옷 컨디션이 상급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한 번씩 다 착용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염이나 트임 같은 게 미세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 절대 신청하지 말아주시고요. 그리고 또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 털이 진짜 떼려고 해도 계속 묻어있어요. 그래서 미처 다 정리가 되지 못한 고양이 털이 묻어있을 수가 있으니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 점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또 핑크색 니트가 들어간 박스로 보내주세요 와 같은 디자인 선택은 절대 절대 불가능하고요.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당첨이 돼서 수령하신 후에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교환을 요청하시거나 다른 옷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은 절대 절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. 1인당 3가지 박스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. 신청 방법은 가장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 영상 댓글에다가 받고 싶은 박스의 이름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알게 된 영상 또는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영상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상, 가장 클릭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상들을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고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요. 그동안 저의 코디 좋아해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 기재해 둘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당당이들 안녕!